은동주! 은동주, 그렇게 당부했는데 어디 감히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? 이거 놓지 못해? 나 당신한테 맞을 짓 한 적 없어요.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 생태 부리지 말고 진정하세요. 진정?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? 할머니, 할머니도 이러시면 안 되지. 내가 집까지 찾아가서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그 수모를 겪었으면 어른답게 용서를 할 줄 알아야지. 어디 감히 이따위 것하고 작당을 해서 우리 사돈 때까지 쳐들어와서 뒤통수를 쳐? 이렇게 남의 인생에 재뿌리는 거 저 세상 간 아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? 이런 호환무치 나쁜 년 이년 너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너 살근살근 씹어먹어도 쉬운지 않은 밤에 뭐여? 너그 더러운 주둥이에 내 아들을 올려? 할머니, 저 진정하세요. 이러다 쓰러지세요. 아유, 이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죄를 저질러놓고도 아직도 너 네 죄를 몰라. 아이고 세상에, 너는 인두곤만 썼지 인간이기를 포기한 년이다 이년아. 너 지금 이 수작 부리는 거 보니까 네가 이제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었는가? 나가 인자서야 할 것구만. 에? 아이고 옳거니. 그래도 사돈이라고 무서워갖고 너 내 입 막으려고 온 것이지? 이 천하에 때려 죽이려고. 할머니 진정하세요. 어. 제발. 아유 죽이려. 신난숙 씨. 뭔가 오해했나 본데 할머니 그 말씀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. 저랑 당신이랑 덜끝만큼이라도 얽혔을까봐 덮어주시려는데 방금 당신 스스로 뺑소니범이라고 자백한 거라고요. 아이고. 뭐라고? 아유. 그게 사실이야?